당신 같은 여자?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말할 필요 누군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같냐고. 다른 것도 뭐예요? 아, 길을 막고 물어봐. 딴 놈이랑 노란한 여자를 어떤 미친놈이 데리고 사냐고. 노란한? 그렇게 치면 나만 노란했어요? 야?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당신 용서해줬잖아. 용서? 당신이 날 용서할 자격이라도 있어? 나 엄청 기가 막혀서. 솔직히 당신도 남자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 준 거지. 진짜 날 용서해서 넘어가 준 거야?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 먼저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 아, 자, 언성 놔주세요. 강명 씨?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외도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신을 배신한 남편하고 굳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잠깐 그 남자한테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딸과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소용없어. 난 그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뭐라고? 그럼 당신은 깨끗해? 뭐야? 말도 안 돼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남자는 인정해주고 여자는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바람에도 남녀 평등이라 이거야? 여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우리 둘이 똑같이 한 번씩 잘못했으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라고. 강명 씨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편께서는 자신의 허물을 생각지도 않고 아내 불륜만 탓하시는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요? 이기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면서 또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옛말에도 여자랑 뚝배기는 한 번 금이 가면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보, 박경수 씨, 여자하고 뚝배기는 한 번 금이 가면 못 쓰다니요? 그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남성 우월적인 편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 자신의 외도와는 상관없이 아내의 외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건 우리나라 남성들의 뿌리 깊은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이고 뭐고 전 이 여자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말이야 쉽게 하지만 다른 남자하고 잠까지 잔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박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물론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부인을 한 여자로만 보고 탓할 게 아니라 본인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좀 더 이해하고 감싸줄 수 없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생각이라는 걸 어쩝니까? 아내 얼굴만 보면 부정한 여자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걸 어떡하냐고요?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더 큰 불행이 따라올 뿐이죠.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고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잘못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로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이란 상대방이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나도 한번 실수를 해도 되고 또 내가 하나를 용서해줬으니까 상대도 하나를 용서해줘야만 된다는 그런 도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란 가슴으로 사는 것이지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정기간 동안 두 분께서는 가슴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주 오세요? 가진 거라고는 돈이랑 시간밖에 없는데. 머물지 그랬어. 웬일은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제 모든 걸 걸어가면서 상욱 씨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넓은
지난주 방송된 제191화 스토킹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남편의 스토커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인 이상욱, 유은미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57%, 이혼 찬성이 43%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비겐 의료기에서 드럼 세탁기, 생활용품 유통 올스마트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정산생명공학에서 DVD 플레이어, 1001 안경콘택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무엇이 진정 나의 삶인지 이 넓은 세상에 그저